에이틴이 깜짝 선물로 저희가 오로라 뮤비 뮤직비디오를 찍으러 왔습니다. 일단 홍중이 작곡한 노래를 뮤비로 뭔가 찍는다는 게 프롬 때 이후로 정말 오랜만이잖아요. 근데 그때랑 다르게 뭔가 또 새롭고 또 한 앨범에 뮤직비디오가 세 개라는 게 진짜 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일단 풍경이 너무 좋습니다. 여기 이제 딱 밤 돼서 오로라만 탁 펼쳐지는 만벽. 팍 멋있게 찍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 저기 있는 사람들은 저희를 뭐라 생각할까요? 안녕 애티니. 자, 바람 느끼면서 눈 한번 딱 감아볼까? 좋아요. 자, 컷. 와. 찍고 계셨구나. 어쩐 일이시죠? 저희는 이번 활동 어떻게 더 멋있어질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저희 항상 1바퀴 모르거든요. 네. 1바퀴 몰라요. 둘은 모르는데. 보통 사람들은 하나를 하면 열을 하는데 우영이는 늘 1바퀴 모르는 거 좋아요. 그래서 단 그 하나는 확실하게 알죠. 네. 바로 AT 바로 안녕. 나를 소개하지. 내 이름은 박성. 아, 날씨가 너무 좋아서 삼각종이었어요. 김홍중 이런 느낌. 아, 되게 민망해지. 좋아. 어,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콘티를 입고 있었어요. 뭔가 약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네, 제 노래니까요. 그리고 오늘 포인트가 있어요. 오늘 여기 안에 옷이 보시면 제가 옛날에 홍중이의 리폼 중 3화를 보시면 염색하는 거 했잖아요. 그때 염색한 옷이에요. 안에 그 안에 지금 티셔츠가 그때 염색한 옷이에요. 그 제가 오로라 느낌으로 만들어 보겠다 했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서 진짜 오로라차게 입었습니다. 굉장하죠. 그래서 말인데요, 다음 리폼 중 4화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홍중의 리폼 중이 정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에이틴 여러분의 많은 성원이 필요합니다. 사랑합니다. 아, 지금 고민이 너무 되는데, 그때 제가 세마네임 청작해서 만들었었잖아요. 그거를 간단하게 어떻게 하는지 약간 살짝 보여드릴까 생각도 있고, 이제 그거는 이제 너무 딥하게 안 하고 대화도 많이 하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뒤에 웬 파워레인저 매직포스 레드가 왔네요. 안녕하세요. 우! 그러게, 형 머리색이 너무 레드인데요? 네, 이제 레드입니다. 네, 저 파워레인저에 전 그레이 할래요. 그레이요? 전 그레이 좋았어요, 옛날부터. 그레이? 실버겠지. 형 안 척하지 마요. 그냥 자던 대로 자라고요. 나는 형 머리 망했어요. 안 나온 게 좋고요. 나는 블루라고. 형 블루예요. 나는 그 파워레포스 레인저에 속해 있진 않지만 멋진 일을 하는 그레이로 알겠어. 아, 숨섰다. 그런 거 하고 싶어. 너는 뭐 할래? 파워레인저에서. 파워레인저 핑크입니다. 넌 핑크해? 어. 나는 그레이야. 이게 핑크지 마. 제가 우영이 뭐 할지 맞춰볼까요? 네, 우영이도 그러고 우영이는 나는 블랙 이럴 거예요. 종호 형 어딨냐? 우영아!
너는 파워포스 레인저에서 색깔 만나면 무슨 색깔 하고 싶어? 나? 블루. 블루? 아, 나 이상이 틀렸네. 뭐? 내 당신다. 아니. 다시 해봐. 너 진짜 하고 싶은 색깔. 나 진짜? 진짜 하고 싶은 색깔. 나 블루. 블루? 그 다음에 또 없어? 블루 다음에? 블루 다음에 없어. 좋은 악당이에요, 악당. 파워레인저가 아니라 악당. 야, 어, 원, 투, 오. 원, 투, 오 악당이라고 있어. 원, 투, 오. 저는 악당. 잘 어울려. 악당아. 저는 에라이 악당. 악당. 저처럼 자, 액션 애들 가볼게. 자, 액션. 마라톤 나가는 거예요? 이제 눈부시 저희 포인트 한 오로라 사 안무가 크게 나왔어요. 이번 색깔 아 치명치명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반은 언제 끝나지? 자고 있나? 눈부신데? 약간 이런 생각이라 잘 나와야겠다 라는 생각 받은 것 같아요.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이번 오로라에서는 우영이의 보컬을 진짜 좋아했어요. 제가 저희가 보컬들이 다 한 번씩 쭉 불러보고 파트를 정하거든요. 이거는 오늘 이번에는 우영이 파트가 되게 많겠는데? 그랬더니 프로듀서 형이랑 이대쌤이 공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저는 인트로를 우영이 주고 싶다고 그랬더니 다 오케이 해서 바로 자 카메라 둘 자 마 앞에 펼쳐진 형형색의 빛깔 애매한 선과 선의 boundary 이런 걸 묘사할 단어를 난 아직은 찾지 못한 채 같은 말만 여기에는 정말 많은 친구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거미 친구도 살고 엄청난 큰 개미 친구. 저는 뭔가 이렇게 야외에서 자연 공기를 마시면서 촬영하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뭔가 리프레시도 되고 뭔가 촬영하는데 지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정말 좋다. 더 힘내서 한번 자연과 함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가요? 저 벌레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어? 네? 거미! 어, 흰색 진드기 같은 거 있어. 어, 이거, 그거, 그거야. 그거. 네, 벌레예요? 벌레는 좋죠. 아니, 언제요? 제가 언제요? 아니요. 아, 못 본 거예요, 못 본 거. 벌레와 같이 친하게 지내야죠. 안녕. 야, 이거 우리가 왜 거미라고 했는지 알아? 거미 진짜 매달려 있어. 그리고 발이 있었어. 발이 있었어. 야, 진드기가 엄청. 발이 있었다니까? 뭐, 발이 이렇게 있었다니까? 그 뒤에 꼬리에서 달려있는데? 오. 약간 모양이 진짜. 자, 가볼게요. 네. 자, 마.
다음에 촬영은 송화 앤상아 산성. 우산 저러가 산성. 어떻게든 우산을 끼고 싶어가지고 맨날 우영이랑 저랑 밥 먹고 있으면 와가지고 이러고 계속 눈치 보다가 형 왜 또 껴요 이러면 내가 맨날 나를 부르잖아. 인정해 인정해. 우산이 있을지 몰라. 지금 너의 파트너는 나야. 최선을 다해봅시다. 최선을 다하자. 기대. 산성아 어라라 뮤비 촬영 안정에 와 계십니다. 지금은 군무를 촬영하고 있고요. 사실 이래요 진짜. 얼른 와봐. 네. 자 오늘 이번 수록곡 오로라에서 가장 좋아하는 파트가 어딘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야네 하늘이를 제일 좋아합니다. 아 왜 좋아하시죠? 네? 거기 뭔가 찰져요. 아 우야네 하늘이 뭔 느낌인지 아시죠? 약간 저도 네. 뭔가 귀에 맴돌아요. 저도 거기 가사를 제일 좋아해요. 제가 쓴 것 중에 우야네 하늘이 더 황홀해 그 색감이 아른아른 거려. 네 거기에 가사가 굉장히 마음에 들고 거기 파트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오로라의 포인트는 산이와 유노와 우영이의 그 나를 감싸줘 뭐 오로라 그게 번갈아 가면서 이제 아직 무슨 저희 네? 오로라 오로라 저희 또 안무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흙이라 응 난 안 끌어 물렁물렁해서 응 난 안 끌어 마음껏 팍팍 할 수 있어. 응 난 안 끌어 정말 좋은 거 같은데 이제 바지가 아까 계속 닦고 여기 닦으면 여기 또 젖잖아요. 난 안 끌어 그럼 또 흙이 더 잘 묻는 난 안 끌어 흙이 더 잘 묻는단 말이죠. 난 안 끌어 흙이 더 잘 묻는단 말이죠. 전 안 꿀죠. 전 그때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영이 형이 저의 노래를 무릎으로 뒷받침 해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치 정 과장? 저 이사님 언제까지 하려는 거 몰라. 내가 이 오로라는 곡이 사실은 이제 많은 생각을 하면서 만든 곡인데 저희 에이티즈도 데뷔를 하고 무대에 서면서 사실 많은 빛들을 보잖아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우리 에이틴일 거고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쓴 건데 궁극적인 제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이걸 듣는 분들도 저희가 느꼈던 그 오로라를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쓴 곡이었어요. 그래서 그 가사도 하나하나 이렇게 확인하면서 들어보시면 약간 무슨 느낌인지 아실 텐데 이렇게 포인트가 많이 넘치는 우리 에이티즈 오로라 무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에이티즈였습니다. 둘 셋 MSOT 파이팅! 오케이 오케이 쇼다